그동안에 일단 이렇게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됨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기운과 더불어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포럼의 이름으로 증후인 당사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됨을 축하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듭하여 이 자리를 마련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정신건강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하여 우리들의 아픔과 현실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수렴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장애인으로서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아픔과 현실을 누가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 즉 가족입니다. 가족이 화합하고 단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국가적 해결 문제로 인식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과 복지는 항상 우리들만의 문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신장애인 사건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지난세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상식 구조와 교육과 행사를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방식 구조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사업에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적인 공식 소통 채널 구축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가족협회를 통한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인 상시 구조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및 병원들에서 많은 예산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나 당사자와 가족들이 만족도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오히려 상시 구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정책과 당사자 가족의 주도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장애인으로서의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를 누리는 날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강력한 치유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찾은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자리가 소중한 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축하 박상과 청소년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족협회 배정규 교수님의 정책 건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쭉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책보건 정책은 주로 공급자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공급자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 소비자들,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보건복지부의 우리 공무원분들께 박수를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를 듣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 권호용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신 주제가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정책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와 가족들과 우리 정책 기반한 공무원들 간에 우리 상시적인 어떤 그런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족협회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다섯 가지 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협회 쪽에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제안, 정보 제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10년, 20년 세월을 지내도 자신의 병이 무슨 병인지 가족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이 병에 묻는 약이 어떤 약인지 어떻게 해야 나는 건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는 널려있지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보를 전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보면 지금 이 정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 쪽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야 된다. 미리부터 조기 발견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당사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들 자신을 유지하다. 이걸 정부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수많은 열려있는 정보들, 그리고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렇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렇다고, 전문가 직종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거냐. 저는 큰 원칙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식해 주십사 하는 거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라도 제공해 달라. 그거라도 번역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부의 정신건강 영역을 담당하는 공식 부서는 센사라고 하는 부서죠. 그러니까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정책과 과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안에 국 단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노력해서 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미국 정부의 이 센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진단부터 시작해서 치료, 치료도 약물치료, 그 다음에 심리치료, 기타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 자료들만 다 번역해서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 딱 들어가서 정신건강만 딱 치면 그 자료들이 쫙 뜨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예산 한 몇억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저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건의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 교육과 당사자 교육을 병원의 입원 시점부터 철저히 시행되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조차도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도 전혀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병원 입원 기간에 당연히 가족분들한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의 교육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활성기만 지나고 나면 본인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세 번 자기 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육이,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교육 자체가 하나의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복지부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표를 잡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원 시점부터 병원 안에서부터 우리가 가족 교육과 당사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이제 치료 관행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 위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 위주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치료 관행은 소비자들 수동적 위치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만 믿고 전문가만 믿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쫓아가서 전문가한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매달려야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하이 자녀를 세우도록 해줄 것이냐. 자, 지금 약이 많이 좋아서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으면 도움을 받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약을 먹는다고 했을 때 100% 안 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약을 먹어도 여전히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 직업생활이 힘들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기는 받되 플러스해서 당사자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망상이 있을 때 스스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환청이 있을 때 스스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나아가서 하루하루 생활에서 스스로 갈 수 있는 건 뭐냐. 자신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가 어떻게 잡아내는 것이냐.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사자가 망상과 환청에서 살고 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방법을 해야 그나마 당사자가 힘들어할 걸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당사자가 방만 처박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당사자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당사자가 의욕이 없고 시기에 빠져있는 당사자를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 것인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세워줘야 하는데 자녀를 세워주려고 하는 필수적인 것이 상담시간, 면담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문가들 의료 관행이 3분 진료, 5분 진료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외래 치료 관행이. 자, 아까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이 당사자들의 외래 진료율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외래를 잘 안 달라 한다. 당연히 안 달려고 하죠. 미국 쪽에 보면은 최소가 30분 진료예요. 무조건 30분 진료하게 돼 있고 웬만해서는 1시간 진료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잡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의사들의 진료가 지금 3분 관행, 5분 관행 이 진료 시스템을 최소한 30분 진료 나아가서 세월이 10년, 20년이나 좀 1시간 진료 관행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낼 것이냐 이 과제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왜냐면 안 되게 되어 있느냐? 분명히 되게 되어 있어요.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수가가 다 보험이 다 적용되고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의사들이 안 한다는 거죠. 약물
처방만 내리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시간에 심리치료할 시간, 심리 상담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의사들만이 심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항목을 딱 잡아놓고 의사들은 바빠서 못하겠다고 안 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의사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30분 진료, 1시간 진료를 실천을 하든지 못하겠으면 타직종에 면담 타직종이 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도 다 인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정보 제공을 해달라, 두 번째 가족교육과 당사자 교육이 2번 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세 번째 지금 요청드리는 사안이 병원에서 면담 시간 늘려달라, 심리상담 철저히 좀 하게 해달라. 제가 말하는 심리상담은 꼭지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하루하루의 생활과 관련해서 얼마나 의논해줘야 될 거리들이 많은데 당사자에 대한 면담,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면담, 심리상담 이게 철저히 이루어질 때 당사자가 자기가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고 가족이 내가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또는 심리면담이 병원에서 철저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사 라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활훈련 관련해서인데요. 재활훈련, 물론 재활훈련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되죠. 재활훈련 기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활훈련 기간이 계속 늘어날 때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재활훈련 기간만 늘어나는 걸로 놀라도 되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가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기반들이 많아져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쉼터와 같은 것이죠. 당사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쉼터, 가족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쉼터, 이런 기관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복지관은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복지관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정신장애인복지관은 하나씩 만들어주십사 건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정신건강 분야 내, 정신보건 분야 내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의 직업을 창출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은 초기의 활성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활성기의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다들 고생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고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직업이 없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활에서도 직업 재활이 재활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모순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라고요.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그들의 직업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정신장애인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주지 않는데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장애 분야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의지만 가지면 자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무조건 두 명씩 배치하겠다. 두 명 예산을 추가로 따는데요. 그러면 대번에 한 2천만 가량의 인력이 수준하고 공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시작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부터 정부에서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이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병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라. 직원으로 채용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기관의 사회복지사 쓸 것 같으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써라. 기관의 간호사 쓸 것 같으면 정신장애인 간호사를 써라.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래도 시범 사업도 한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동료 지원자 제도 이것이 시급히 법제화가 되고 이 동료 지원과 훈련 과정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우리 권호영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가족도 동료거든요. 가족도 동료이기 때문에 가족 또한 우리 지금 기존의 가족 당사가 있지만 가족 당사로서 가족 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가족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증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땅불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지금 오늘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보 제공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가족 교육과 당사자 교육을 철저하게 병원에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만이 아니라 병원 장님에서 심리상담, 심리면담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지역사회 재활훈련기관을 확충해 가시되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활훈련기관들을 만들어주시고 정신장애인 복지관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신보건 분야 내 당사자와 가족들의 직업을 창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이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밤을 샌 건 아니고요. 어제 워낙 오늘 많이 주셔서 그런 게 급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많은 부분 또 겹치는 부분들께서 그렇지 않은 부분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그 이정환 대표님하고 우리 가족 대표님께서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가슴 뭉클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 해결해 드릴 뭐 그럴 능력은 없지만 저도 그런 당사자의 마음, 또 가족의 마음을 그런 고통을 그래도 제 가슴속에 좀 잘 묻어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입장에서 그 방향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또 고쳐나가고요. 또 당장 안 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한 걸음씩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제 신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뭐 일일이 그 뭐냐면 뭐 제가 뭐 이렇게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께서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들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변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공수표를 남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변명하거나 뭐 제가 뭐 이게 어떤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그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어제 우리 이제 복지부나 뭐 지자체도 문제겠지만 요 이제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분들을 좀 책임있게 돌봐주는 뭐 담당자 또는 뭐 담당부서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아니면 그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은 데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같이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교과 하나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과 하나 뭐 이렇게 됐겠지만 점점 저희 내부에서도 국 단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달랑달랑 뭐 이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내부에 점점 그런 요구는 사회 요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요구가 이제 공감을 얻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부서도 늘어나고 담당자도 늘고 이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또 조직을 늘리고 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고 거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일을 하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나 아니면 이제 이런 가족분, 소비자분들이 같이 그 예산 수립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하고 예산도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이제 프로세스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같이 만들지 못해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것 다 결정하고 말해주면 돌이키기도 힘들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정제되지 않은 정부의 안을 외부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들은 뭔가 내부적으로 좀 가능성 있고 또 좀 다듬어진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뭐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제 요거는 처음부터 좀 설계, 기획 단계부터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계는 보통 이제 정말 뭐 정책 건의가 들어왔을 때 아주 구체적인 정책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하고 그 정책 건의를 하신 분하고 이렇게 좀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들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뭐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차원도 되니까요.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 사업이 발굴된다 하면 어제 예산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올해 반영되면 내년에 지금 설계를 잘해서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산 과정이 내년 예산은 지금 1월 달에 이미 제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월 달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이거 밀고 땡기고 하면서 5월 달에 재정당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과정이란 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미 내년도 뭐 해야 될 것은 1월 달에 다 이게 다 세워서 이렇게 재정당국 1차 넘어가고 다시 피드백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럼 이 순간에 뭘 하냐면 계획 세운 거를 관철시키는 거와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내년 예산 세우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그걸 반영하기 위한 아이템을 얻는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그 중에 가능성 있고 설득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들은 최대한 좀 잘 만들어서 그 과정에 뭐 근거 논리도 찾고 외국 사례도 찾고 뭐 늘 말했던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만 차별받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건 굉장히 설득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내년도에 예산 계획을 반영하면 그 후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0개를 요구하면 50개가 다 반영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뭐 항상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실망도 하고 하지만 재정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전체적인 이제 뭐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최대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같은 예산부 배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높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런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기 대응 체계라 하더라도 다 이제 병원은 급실 이런 것도 이제 그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쉼터 같은 거 꼭 그 병원이 아닌 쉼터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하셨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쉼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의사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의료 지원도 좀 가능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델들은 저희들이 물론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좀 잘 기획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 운영도 가능하면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뭐 재원에 대해서 마련 얘기도 하셨고 또 가족 당사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아는 것이 뭐 찾아다니기 힘들고 교육도 너무 부족하고 하다못해 입원하고 퇴원할 때라도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저희가 이제 그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알아야 될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두 장짜리라도 정리를 해서 병원에다가 막 나눠주고 비치하고 이런 걸 꼭 전달 좀 하고 어쨌든 기회는 드려야 되잖아요. 읽어볼 기회는 알 기회는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의료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정부가 좀 안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서 배포를 해서 어쨌든 입원하신 분들에게 뭐 어쨌든 좀 볼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답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 그 큰 노력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뭐 이제 큰 시스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약물 치료, 입원 치료 중심인 것을 좀 당사자 거기서 좀 바꿔서 당사자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발굴해 달라 말씀도 하셨고 또 의사 중심의 약물 치료 중심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 직종도 참여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같이 의료계도 같이 공감을 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계속 좀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3분 진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신과가 3분 진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의사선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사들만 다 이렇게 환자를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중요한 뭐 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건강 간호사라든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훌륭한 직업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 그 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일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뭐 없다고 느끼실 거고 직접 도움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보건 영역에서 이제 직장을 많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달라는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동료 지원이라든지 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많이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 논리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이 그 아까 뭐 바람직한 이런 뭐 직장 생활 또는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낼 곳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물론 그분들을 고용하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노력해야죠.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뭐 그건 저희의 책임이니까요. 저희 직과 책임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 개정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법 안에서 지금 현행법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제대로 실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 조목조목 집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구나 또 탄법까지 발달 장애에 있는 법도 잘 만들어지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은 그것도 부족하다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그것만도 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건 비난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 좁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이제 정신무장이 이제 철저되거든요. 가족의 얘기도 듣고 당사자 얘기도 듣고 나면 저 스스로도 마음이 이제 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모여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모르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상상으로만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큰 이제 자극이 되고 제가 일하는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뭐 눈에 보이듯이 슥슥 바뀌진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제가 잠깐 정책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치료법도 그렇고 사회에서 이용할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병원 외에는 갈 곳도 없는 이런 부분보다는 다양한 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식 개선과 차별 개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제 테이블에 앉으신 또 심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홍보 예산도 이제 슬라이드로 보셨지만 뭐 담배 사업에 비해서는 홍보 예산이 힘큰일 수 있었잖아요. 100배, 200배가 더 적고 이렇게 한데 이 홍보만큼 참 예산을 확보하거나 일을 하기 힘든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게 해도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그 뭐 이제 나라 경제가 어렵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좀 살림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런 그 홍보 쪽이나 교육 쪽이나 이런 쪽에 살림이 많이 줄어들고 꼭 필수적으로 진짜 누굴 도와야 되는 사람은 줄이지 못하는데 이런 홍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교육이나 홍보는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니까 당장 이렇게 급하면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먼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작은 홍보 뭐 예산 탓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작은 홍보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알차게 쓰고 그리고 그 예산 없이 또 홍보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분들이 와서 촬영해 주시고 뭐 이렇게 취재를 해 주시고 하면 이거는 뭐 광고 이상의 또 효과도 있습니다.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자들 도움도 많이 얻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인식 개선, 편견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뭐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교육부터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도 주셨어요. 아니 교과서에 막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학생, 또 일반인 또 거기도 우선순위는 또 당사자 가족을 먼저 넣으셨죠. 당사자가 잘 모르고 가족이 잘 모른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도 인식하고 차별 해소나 인식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데 네. 질문 좀 하나 하실까요? 몇 가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좀 하실 수 하나 더 있고요. 지방에는 전혀 그렇게 전혀 시행되지도 않고 전혀 하려고 하는 기간도 없기 때문에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주체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무조정과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도와주겠다 말만 하고 뭘 할 건지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는 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각 단체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병원에서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동료지원과 양성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다양하고 교육 이수 환영 뭐 교육 커리큘럼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동료 지원 과정을 이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표준화하고 좀 이렇게 그 최소의 기본 과정 하는 거는 좀 마련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할지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또 필요한 과목들 이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교재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동료 지원가의 과정은 이게 기본 과정이다.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할 수 있게 그냥 다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특색에 맞게 동료 지원 과정을 하시되 더 표준화해도 되고 더 많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 과정을 지키고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그 기관에서 잘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것이고 그 동료 지원과 과정 이수증을 발급받은 분들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그 취업하는 데 그 이수증 동료 지원과로 일하려면 뭔가 뭐 교육받았던 게 필요하잖아요. 그 이수증을 제시하면 뽑을 수 있게, 물론 뽑을 계획은 또 있어야 되겠지만, 뽑는다 그러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왜냐면 동료 지원과를 뽑으려다 아까 기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다 교육과정 천차만별이고, 어떤 분들은 기능이 높은 동료 지원과가 있고, 어떤 분은 기능이 좀 떨어지는 동료 지원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높은 분들은 놔둬도 되지만 낮은 분들은 또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 과정 만들고 알려드리고 그 일을 하시는 데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수청 발급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동료주원가 분들은 그래도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회복된 당사자라서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 지원은 뭐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고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뭐 따로 이수증 발급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 가족 지원 양성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하고 단지 필요한 것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공급해 드리는 쪽으로 뭐 거기서 이수증을 해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대로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당사자처럼까지는 안 하더라도 제가 계속 뭐 표준 교재 요구가 있습니다. 교재도 만들 좀 업데이트 해달라, 옛날 교재 쓰고 있는 부분들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발간하고 해서 뭐 자중원에서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하시든 다 활용을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다 이제 어쨌든 절차가 있고 그런 행정 프로세스는 제가 밟아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행 질문을 휴식 시간에 개인적으로